이게 뭐야? 뭘 하는 거죠? 지금 이제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, 이게 뭐지? 항아리? 주전자? 레이저를 발사하네요? 어? 아, 키보드로 움직일 수 있네. 얘네를 녹여야 되는 거야? 이렇게?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가? 말라 죽어버리죠? 와, 이게 뭐 하는 게임이지? 상당히 좀 기괴하네. 이것도 요렇게 다 했습니다. 뭐가 나온 거지? 버튼이요? 일단 남아있던 거다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. 이게 뭐야? 돌릴 수가 있는데, 뭔가가 나왔어요? 이거 느낌상 아까 전에 있던 소들을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말아 올린 것 같은 느낌인데? 이걸 가지고 뭘 만들려는 거지? 거의 뼈만 남은 거잖아. 지금 뼈를 거의 뭉친 거죠? 이제 또 내가 뭐 해줘야 되는데? 아, 갈아낸다. 요리하듯이 갈아냅니다. 자, 다 갈았습니다. 뭐야? 저걸 설마 먹나? 새가? 이거 로봇 아니지? 진짜 새 맞지? 힘들게 간 가루를 먹었고요. 이제 뭘 하니? 새를 죽이나? 아, 날개를 필때 잡으라는 느낌인데? 야, 펴봐. 지금이야! 야, 조금 잔인하네요, 게임이. 예. 어우, 씨. 머리만 누른 거야? 머리만 잘랐어. 그리고 뭘 하는 거지? 와, 역대급 기괴한 게임이다. 이번 연도 최고의 기괴한 게임이다. 아, 머리는 쓸모가 없나 보다. 난 머리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, 몸통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? 아까 전에 그 레이저네? 레이저로 새 몸통을 또 말리는 건가? 아까 소한테 하듯이. 네? 장착을 한다. 살아났는데? 이게 뭐지? 그러다가 지금 똥을 싼 건가요? 알을 낳았다고 봐야 하나? 이게 뭐야? 와, 이게 뭐야? 뭔데?
아,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네. 싹 잘라내고, 잘라내고, 잘라내고. 와, 근데 이거 거의 무한으로 나오는데? 다 했나 보다. 뭘 만드는 공장인 걸까요? 이거 갈아버리는 거 아니야? 아, 방금까지 떨어뜨린 그알 같은 거를, 열매 같은 거를 이렇게 짜내는 그런 작업을 하려나 봅니다. 액체로. 맞네. 약간 집자듯이. 다 했다. 진짜 가득 채우네. 딱 넘치기 직전까지. 이 액체를 어디에 쓸 것인가? 도대체 무슨 액체인가? 뭐야? 뭐야? 강아지? 얘가 먹나? 저거를? 그거 먹네. 먹는 거 맞지? 먹네요. 이걸 먹고 나면 어떻게 변할까? 반은 안 먹고요, 일단. 설마 얘가 아까 전에 처음에 있던 소가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새끼 되고? 쟤또 어디로 가는 거니? 여기는 뭐야? 자나? 먹었던 게 공이 방울이 돼가지고 이렇게. 안에 뭔가 있습니다. 생명체가 또 약간 두꺼비? 조종은 안 되고. 잡아가지고. 이번엔 뭘 만들까? 와! 아, 잠깐만. 부풀었을 때 때리면은 핫! 되게 좀 딱딱한 구슬 같은 걸 이렇게 내뱉는데. 아까 전에 그 공기방울에 있던 그거랑 지금 얘네들이 뱉은 딱딱한 알 같은 거랑 합쳐지는 것 같은 느낌? 이번에는 뭐 하는 장비일까? 알 같은 게다 이렇게 나왔죠?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워져 있는 구멍에다가 채워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. 이렇게 해가지고 헛다니 헛다니 헛아 다 넣었습니다. 아까 전에 새 머리 아니야? 새 머리 같은데요. 새머리 아닌가? 그냥 빈 박스인가? 어, 눈부셔. 잠깐만. 눈부셔.
에? 새가 만들어진 거야? 아까 처음에 나왔던 새가 좀 어린 시절 새끼가 된것 같은 느낌인데? 뭐야? 잡아갔어. 설마 끝난 거 아니지? 어? 알인가요? 당근이야? 생긴 건 당근인데. 겁내 카리스마 있어. 눈빛과 인상이. 건들면 큰일 날것 같은 인상이에요. 이거를 자르는 것 같죠? 머리 부분을. 아, 또 자르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거 자르는 거밖에 안 해요. 다른 건다 그냥 알아서 움직이고 있고, 칼만 제가 조종하고 있습니다.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? 과연 엔딩은 어떻게 날까? 뭔가 느낌상은 엔딩을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머리를 다 모은 다음에 압축하네요, 또. 저 틀에 맞게. 뭐야? 아니, 맨 처음에 그냥 소잖아. 지금까지 그렇게 긴 여정을 떠났는데 다시 그냥 소를 만든 거야? 나머지 몸통 부분도 쓸모가 있나 보네요. 지금 여기 오는 거 보니까. 빛이 있는데? 보니까 다가온다. 생명체다. 이렇게 서가지고 걸어오고 있죠? 얼굴이 엄청 긴거 같은데. 뿔도 있는 것 같아. 저게 뿔인지 귀인지 잘 모르겠는데. 말 같기도 하고. 아, 서서 오는 게 아니라. 말 아님 이거 초 같다. 뭘 하려는 거지? 네, 말이네요. 귀였네. 뿔이 아니라. 아, 그러니까 말한테 당근을 주는 거네. 그래가지고 설마 말이 먹은 걸 싸게 되고 그거를 아니 이거. 아니 뭐냐고. 아니 겁내 빡세. 받아야 돼 이거를. 자,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받아야 됩니다. 헛! 이런 식으로. 근데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. 이 다음 건 여기겠지? 아니구나. 이러면 할 만하긴 하지. 아니! 다 받았다. 아니 말똥 가지고 뭐 하는데?
쓸모가 있어? 새로운 생명체가 깨어났다. 아니, 내가 싼똥이 노래 부르면 어떤 기분일까? 갑자기 막 변기에서 노래소리가 나. 그럼 어떤 기분일까? 약간 좀 찬송가 느낌도 나죠. 이런 노래 좋아. 잠들었다. 아까 전에 그 레이저죠? 진짜 완전 처음에 나왔던.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? 처음에 있던 소도 만들어냈고, 아까 전에 그 솔라빔 얘도 만들어냈고, 무한히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철학적으로 나타낸 게임인 건가? 저거 빨간 거 뭐야? 사람 형체에 뭔가 있는데요. 이거는 사과인가? 아니 아이언맨 같기도 한데? 가슴팍에 저거 박혀가지고 아크 환자로? 뭐야? 설마 끝난 거냐? 끝난 건 아니었고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아 이거 뭔가 느낌상 이렇게 돼가지고 저 구슬을 이렇게 넣고 이 에너지가 그 레이저의 재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넣으면 이제 레이저를 쏠 수 있겠죠. 다시 소한테 가는 거 아니야? 아,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. 조금만 더 해보긴 할 건데 느낌상 이제부터는 똑같을 것 같다. 이렇게 그냥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이렇게 그냥 무한으로 반복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기괴한 게임이었네요. 올해 역대급 기괴한 게임.